자, 한 주간의 개그튼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오늘의 이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잃어버린 댕댕이. 페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몇 년 전에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진돗개, 족보 있는 친구예요. 이름은 백구인데 감자탕 뼈를 줬는데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표정이 시무룩해서 다음날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거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네. 좀 특이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부어치킨이 5,5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어치킨 브랜드인데 좀 싼 브랜드죠. 예, 치킨 브랜드 중에서 한 마리가 5,500원에 팔던. 근데 치킨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 정도 퀄리티면은. 요즘 치킨 가격이 조금 뭐가 없어요. 뭔가 두 글자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BBQ였나? 뱀파이어 치킨 맞아. 이 뱀파이어 치킨이 단돈 15,000원. 근데 반 마리가 15,000원. 어메가 없다고 왜 말을 못해? 뱀파이어 치킨이 반 마리, 절반에 15,000원, 이제 치킨 반 마리가 15,000원 하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이 치킨 가격 올리게 된 데 큰 일조를 한 게 아마 BBQ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요즘 뭐 배달료까지 받아먹고 하니까 치킨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7,000원? 한 18,000원? 2만원 돈 하지 않나? 18,000원, 19,0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한 2만원 돈으로 이제 금방 또 훌쩍 뛴다고 좀 기다리면은 더 안 올려야겠죠? 개념 없는 여자가 이렇게 많다고? 이게 여자들만 공감할 수 있는 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오늘의 이슈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자들 이제 마스카라랑 화장품을 이제 손에 좀 뭔가 이렇게 틴트 같은 거 손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 묻어있는 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되게 엿 같은 그 버릇인데 벽에 제발 립스틱 틴트 좀 닦지 마세요. 안 닦여서 너무 지저분해요. 화장지를 사용하세요. 꼭요. 노래방에서 여자들이 은근히 좀 이런 더러운 습관들이 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여성분들이 이거는 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 정도면은 거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다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쁘면 인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휴지에다가 그냥 한번 쓱 문대고 그러고 가면 될 텐데 벽에다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예, 이거는 아니지 싶네요. 예. 곧 출시될 신형 아반떼 디자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아반떼를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아반떼를 창피해하죠? 국민 차라서 개나 소나 다니고 다니는 차라는 인식이 좀 있구나. 아반떼가 약간 개나 소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인식이 좀 그래요.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아반떼 타고 다니는 거를 되게 창피한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빠 차가 그랜저고 내가 타는 차가 아반떼인데 그날만 아빠 차를 좀 타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글도 몇 번 봤었고 아반떼가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기에 조금 그런 차인가요? 쪽팔린다. 안 쪽팔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한번 투표 한번 해볼래요? 아반떼 vs 차를 빌리는 거야. 뭐 업체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래서 조금 괜찮은 차로. 아반떼 그냥 태운다 이거네. 그래요?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글이 왜 있었을까? 아반떼 창피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차를 전혀 모르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서가대에서 아이즈원 완전 손절쳤대요. 서가대에서. 서가대가 뭐냐면 서울가요대축제. 아, 서울가요대축제가 아니라 서울가요대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서울가요대상 측 입장 전문이다. 12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투표 정책을 변경한 이후 투표 앱에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 활동이 포착됐대요. 이상한 투표 그런 데이터가 생겨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발생 아티스트가 아이즈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특정 시간대에 투표한 게 약간 주작처럼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멤버도 주작이고 팬들도 주작이네. 완전 주작 그룹이네. 그래요. 이거 짱깨들이 계정 돌린다더라 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예, 확실한 내용은 아니니까 아무튼 좀 불명예스러운 그룹이긴 하죠. 아이즈원 그리고 엠넷에서 만든. 얼마 전에 그 PD 수첩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거 PD가 전부 이게 그 둘러 썼대요. PD가
그리고 이제 그 윗선에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윗선에서 개입했을 수가 그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PD가 좀 많이 뒤집어 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PD 혼자서는 그런 권한이 없대요. 굉장히 그 썩을 대로 쳐 썩었다 뭐 이런 얘기죠. 꼬리 자르기를 한대요. 예. 역대급 성추행 허위신고. 아, 나 이거 알아. 여고 애들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잔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추행으로 몰아가가지고 자살하셨어. 근데 그 와중에 좀 그 중에 좀 뭔가 좀 양심 있는 애가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어요. 허벅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야자 시간에 서운했던 일에 일이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철없던 행동들이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우리 수학 선생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단쳤다고 앙심품고 선생님 성추행 신고하고 학생들이 거짓 신고했다는 반성문 제출했는데 무리하게 계속 조사하는 바람에 결국 교사가 자살해버렸어요. 불명예스럽다고 느껴서. 성추행을 무고했던 여학생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 자살한 교사의 남은 가족들은 지옥의 길을 걷는 중이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의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하다가 자신의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목을 맨 채로 죽어 있는 걸 아내가 발견했다고. 이거 보니까 꼭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밀양 단체 성폭행 사건이었나? 그래가지고 피해자 죽었는데 그중에 이제 막 호봉이 F님 7개월 한 명은 경찰이 된 거? 한 명은 이제 그 경찰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진 않았는데 그 가해자 애들한테 가해자 애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해줬던 경찰 됐다고 하더만. 참. 멜로망스 보컬 김민석 근황이. 와, 살 존나 쪘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대요? 김민석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훈남이라서 노래도 잘하고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살이 한 2, 30kg 찐 것 같은데? 오 좀 충격적인데? 너무 많이 쪘다. 무엇보다 코빡이었다. 간만에 김민석 영상 한번 볼까요? 예전에 시즌 1때 김민석 맞네. 아 옛날 목소리가 잘... 나는 잠깐만 흑역사라니. 아니 제가 무슨 제 똥이에요? 아 이제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똥인가요? 묻으면 안 되는 물질인가요 제가? 왜 말을 그렇게 그따위로 하세요? 알아요. 멜로망스 김민석 잘나가고 성공하고 알아요. 근데 뭐 저랑 엮이면은 똥인 그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 또 성나가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면은 저 되게 좋게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실 뿐이죠. 인정해주세요. 예,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오글거려서 못 보겠습니다. 예, 무튼 김민석 근황이라고 하네요. 아니 우쩌다 이렇게 살이 쪄버렸어요. 아 물론 빼겠지만 미련한 중생들 내 다음 미스터 식비를. 예? 어떤 씨. 예, 닥치세요. 예. 얘들아 이거 빡칠만한지 한번 봐줄래? 너네라면 납득되는 상황인지 물어보는 중기. 아니 여초 사이트 말투 진짜 엿같네. 너네라면 납득되는 상황이니 묻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너네라면 납득되는 상황인지 물어보는 중기. 하, 돌아버려 진짜. 빡쳐서 길게 쓸 힘도 없으니까 순번 나열해 보겠음. 내가 내 친구한테 N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걔가 안 갚았어. 내가 나 화장품 사야 되니까 돈 갚으라 그랬어. 걔가 뭐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 기초 살 거라고 했지. 너 마 브랜드 거 쓰지? 응. 그럼 내가 돈 안 갖고 그거 사줘도 돼? 갚아야 할 돈보다 그게 더 비싸잖아. 이럼 진짜 필요했기도 하고 그냥 받았어. 내가 받은 거 그거 용량 다 합치면 본품 나와. 아 큰 통에 있는 게 아니라 계지를 떨었는데 샘플이나 본품이나 내용물은 똑같고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또 뭐라더라 본품 내용이랑 용량도 비슷하게 준 거래. 너는 이게 이해감? 씨발. 와 이거는 진짜 매기는 거지. 코코카카. 왁싱샵에서 연예인한테 사인받은 건데 사유리
정글 바이바이 털 없어요 하고 예 사인해 주는데 귀엽네 이 누나 참 귀여운데 왜 남자들이 안 데려가나 몰라 연애 안 하나요 사유리 누님 아이 몸매도 되게 좋으세요 몸매 진짜 좋아요 호감이야 남친이 복영 구독했는데 남친이 유튜브 구독물 목록 보길래 나도 보자고 내가 아는 사람 있나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연인끼리 저 유튜버 누구누구 보냐고 게임 유튜버들만 있어서 아 뭐야 내가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복영이 나왔다. 거기서 말 꺼내면 일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겼는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데 안 좋게 보여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진짜 나이 나이 때 애들 다 친구 폰으로 구독하고 그러던데 팬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복염 있는 게뭐 뭐라고 자꾸 주어를 빼먹고 얘기를 하네. 뭐가 문제요? 나도 구독함. 나도 구독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복염 엄청 욕먹어서 봐도 살짝 찝찝하게 보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팬미들한테 욕먹어서 그렇지. 기부도 자주 하고 예의도 있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되니? 네 남친도 네 네이트판 하는 거 알면 존나 정 떨어질 텐데. 네 주제를 좀 알아라. 그래, 찬반좌. 여자들 사이에서 복엽님 이미지가 뭐 이렇게 좀안 좋은 그런 게 있나? 뭐 판이랑 원수진 거 있나, 복엽님? 이글쓴 애가 미친 거지? 그지? 얘만 이상한 거지? 하긴 또 그런 애들한테 또 그런 정서가 이렇게 깔린 애들한테 산이 노래 듣는다 그러면은 또 씹정색하고 그러겠지. 문제입니다,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 속 고통 모음. 입천장가짐. 다리 쥐남. 인중의 여드름남, 혀깨무름, 종이배임, 머리박음, 머리 감았는데 가려움, 각질 생성, 손톱깎기로 살자름, 문틈에 발가락 박음. 저는 이런 건 별로.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고통이라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난 저런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나는 제일 고통스러운 건 방송 중에 똥말이 올 때. 랄프야, 영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저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코코카카. 남자한테 인기 없는 여자 특징 볼게요. 빨간 안경. 근데 나는 빨간 안경 쓰거나 이렇게 그 색깔 있는 안경 쓰는 애들은 초등학생들 아니에요? 꼬맹이들? 여자 꼬맹이들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초등학생들이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가지고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 팔에 털 존나 남. 팔에 털난 연예인 중에 이제 심은진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팔에 털난 거는 여러분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자한테 인기 없는 여자의 특징은 빨간 안경을 써도 이쁘면은 남자한테 인기가 있고요. 팔에 털이 나건 예? 무슨 뭐 종아리에 털이 나건 겨드랑이에 털이 있건 이쁘면 돼요. 심은진 보면은 여기 팔에 털 엄청 많거든요. 심은진 씨가 예. 근데 정 떨어져요? 정 1도 안, 정 떨어진다. 와, 거의 백인 수준인데? 거의 백인 트럭 운전기사분 수준인데? 정 떨어지는데? 좀 많이 정 떨어지네요. 이거 좀 심한데? 잠깐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거의 백인 트럭커 수준인데? 이 정도면. 와, 나 이자를 못 봤거든? 이거 좀 심하긴 하다잉?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조금 정이 떨어지네요. 그럼도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두덕녀라고 있어요, 두덕녀. 이것도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게 인중에 털나신 분들. 예, 수염 기르시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이거 관리를 잘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이거를 왜 기는지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분명히 자기도 알 텐데 왜 쟤는 안 깎을까? 근데 왜안 깎냐면, 여러분 왜안 깎냐면, 그런 속설이 있어. 면도기로 내가 코 수염을 밀었어, 여자가. 그러면 이게 더 두껍게 날까봐. 남자들처럼 진짜 레알 수염처럼 날까봐. 근데 그거는 속설이고 안 굵어져요.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자, 다음 아이돌 명찰 달고 다님. 이런 애들 좀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 약간 다이어리 그리고 뭐저 공책 같은 거겉 표면에 이렇게 딱 이제 연예인 사진 붙여놓은 애들. 저희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학생 때 H.O.T. 그리고 뭐 SS501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인기였는데 잭스키스랑 근데 저희 때도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네들 남자한테 인기 없었던 거 팩트예요. 걔네들 약간 그 강타 안치련 머리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좀 칼머리라 그러죠? 문희준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야상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런 야상을 입어도 이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공감이 안 가고요. 글씨체가 이쁘다. 글씨체 좋고 이렇게 아니 공부 잘하는데도 이쁜 애들은 인기 많았고요. 예. 떡지거나 개털인 머리 상태. 이것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좀 많이 맞긴 해.
근데 간혹 교정기를 했는데 이쁜 애들이 있어요. 교정기 때문에 외모가 가려서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누나가 되게 별로라 그랬거든. 아, 그 교정기, 아, 그 철도, 아, 그 기찻길 하면서 그렇게 우리 사이에선 얘기했었는데 나는 항상 이쁘다고 누누이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 누나가 교정기 때문에 되게 이쁠 것 같아갖고 방학 기간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갖고 사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정기 떼고 나니까 진짜로 이뻐지더라고요. 그 누나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차였어요. 자, 다음 누르 깜짝 놀랐어. 죄송하네. 저 불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불알살인데 거의. 아 여러분 이거 거의 불알살인데? 이거도 좀 깜짝 놀랐다. 진짜 불알인 줄 알았어. 예, 나 순간 정지당한 줄 알았네. 아 이게 그도 그럴게. 그 저는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 중에 조금 발랄한 까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야, 난 이 불알 좀 만져봐도 돼? 미친년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를 땡기더라고. 여기를 땡기면서 오 태훈이 불알 탱탱 불알인데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이렇게 또 만져보니까 진짜 좀 느낌이 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얼굴이 다 하는 거지 사실. 예, 얼굴이 다 하는 거지. 코코카카. 요즘 초등학생들 졸업 한마디 근황이래. 슬래시 전멸 EQ 잡초배기 수고했어 심성준. 야 딱 좋다 기분 좋다. 여긴 응디 시티 사랑합니다. 아이고 얘들아 환장하겠다. 이게 뭐 또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할 텐데 와 지금 조금 충격적이긴 하다. 아니 짤 제목이 치즈 스틱이래. 시시벨 개웃기다. 아 나 이런 건 존나 웃긴 것 같아. 자꾸 쭉 늘어지네. 인천의 월 매출 3억짜리 닭강정집이래요. 36억 원 연 매출. 사실 뭐 이런 거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아 나도 치킨 사업이나 해볼까? 뭐 닭강정 사업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잘 될 만해요. 보니까 지금 빛깔이 사진으로만 보지만 정말 이건 거기다 또 그 뼈닭강정이네. 기본에 충실한 집들이 은근히 오래가고 잘 돼요. 보세요. 치킨무에다가 옛날식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섞어가지고 양배추에다 이렇게 버무려주는 거. 옛날식이거든 저게 샐러드가. 요즘 치킨에다 별 개짓거림들 많이 해요. 무슨 검은 치킨이니 먼 치킨이니 무슨 뭐 후르츠 치킨이니 하면서 심지어는 치킨에다가 뭘 뭐 요술가루를 뿌린다 그래가지고 무슨 입에다 탁 닿으면 탁탁탁 타는 거 뭔지 알지? 옛날에 불량식품 발바닥에다 그거 찍어가지고 먹으면 톡톡톡 튀기는 거.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치킨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집보다야 이런 데가 훨씬 낫다. 물론 메이커가 아니지긴 하지만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고. 신호등 치킨이니 무슨 뭔 치토스 치킨이니 먹을 걸로 장난질하지 말고 이런 기본 구색부터 야무지게 잘 갖춰놔야 되지 않나. 닭강정도 가격도 나쁘지 않아. 거기다가 심지어 그 가격도 중짜 대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파는데 17,000원이면 나쁘지 않지. 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저거 와 월 매출이 3억이니까 치킨 야무지게 튀겼네. 발톱깎이로 굳은 살을 자르다가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한 사연에 DC인이 글을 올렸어요. 염증 조심해라 장애인 됐다 나. 10월 초쯤에 발톱깎이로 굳은 살을 자르다가 약간의 상처가 났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일상생활을 했대요. 근데 발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동안은 약간의 통증은 좀 있었지만 좀 쑤시는 정도라서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13일에 일본 여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비기스인가 하는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죄다 결항됐대요. 일본 가는 걸 포기하고 발도 부어서 아픈데 병원이나 가자 하고
근처 조금 큰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랑 MRI를 찍은 걸 보더니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요. 큰 병원은 당장 가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때부터 좀 겁을 먹고 다음날 가기로 해서 일단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자렸는데 갑자기 미칠 듯한 오한과 열이 나기 시작했대요.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고. 어머니가 119 불러가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고대 구로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감염내과 의사들이 다 와서 보더니 너 염증 졸라 심하다. 당장 수술 들어가야 된다 하더니 수술실로 보내버렸어요. 상처 주위로 염증이 엄청 심각해가지고 골수염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15일부터 병을 키운 거지. 15일부터 입원 후 수술 반복. 염증 부위를 다 긁어냈대요.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금요일에 퇴원했대요. 지금 발을 다 째고 살을 다 긁어낸 상태라서 일단 퇴원해서 매일 자체 소독을 하면서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발가락 세 개를 잘라냈대요. 발의 4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간 상태래요. 다행히 바깥쪽 발이라서 회복 후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행이긴 하다고. 의사가 하는 말이 태풍이 너를 살렸다고 일단 절해야 된다고. 일본 가서 하루 이틀 더 있었으면 폐혈증 와서 일본에서 죽었을 거라고. 병원비는 1,1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당분간 항생제에 쩔어진 몸 상태가 엉망인 거 회복시키려면 한두 달은 더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금액적으로 보장돼서 망하진 않았다고. 작은 상처 난 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인생 최대 실수로 개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아 진짜네.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면은 그 분노 조절 안 되는 그 형사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백강우를 발로 차고 해가지고 식당에서 난리 부르치다가 백강우가 돌아가지고 그냥 저 못에 강목에 못 박힌 걸로 그냥 다리 아작냈잖아. 그 못이 한번 푹 박혔다가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치료를 안 해가지고 다리 절고 하다가 염증 심해져가지고 다리 잘라냈잖아. 어 진짜 이거는 너무 불쌍하다. 타상풍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 근데 야 근데 어떻게 굳은 살 잘라내는 거는 가끔씩 하잖아 우리들도. 근데 그걸 잘라내다가 피가 살짝 났는데 그게 염증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 뇌피셜인데 피가 났어. 났는데 그 피 난 거를 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던 거야. 바닥이나 뭐 신발 밑창 같은데 거기 세균이 존나 많이 살거든. 여러분 바닥이 그래서 바닥 청소가 중요해요.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런 상처 같은데 바닥이 닿거나 해버리면 거기로 이제 병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예. 어 썰인데 한번 볼게요. 올라온 지는 4년 된 글인데 조회수가 야무지네요. 6만 5천 건을 넘었는데 안 본 글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처제 미친년 존나 패고 싶네. 야 진짜 인생 족같다. 33년 살면서 나랑 동갑이네. 여자 때려 눕혀서 파운딩 걸고 트라이앵글 초크 걸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처음이다. 처제 씨발년 진짜 욕 나오네. 잘 다니던 직장 갑자기 때려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행보 행보 나 잠깐만 지낼게요. 진규 봐주면 되잖아요. 잉잉. 요지랄 할 때 씨와 얼굴에 미사일 드롭킥 구멍마다 심어주고 인실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꼭 18년이 생리대 쓴 거 변기 위나 휴지통 뚜껑에 올려놓는 거 씨발 코브라 주먹으로 위아래로 박자 타가면서 존나 피 터지게 패고 싶다. 지금 2년째 얹혀 살면서 생활비 죽이는커녕 살림 거덜내는 중이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20kg 넘게 쪄가지고 얼마 전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다가 연기가 윗집으로 존나 올라가는 바람에 윗집이랑도 존나 싸웠다. 이 대목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윗집 사람 후각이 곰급인지 처제년이 굴뚝인지 어떻게 그걸 맞췄는지 윗집 김치 아줌마 18년이 나한테 존나 뭐라 하더라. 나는 흡연자도 아닌데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다 썼다고 찡찡거리는 바람에 쫓아내지도 못하겠다. 우리 처제 좀 데리고 가라. 내가 지원금 명목으로 방 하나 얻어준다. 얼굴은 얼굴에 지방 펴바르기 전엔 전지현 조금 닮았었다. 아 그래서 전지현 딸이 짤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70kg 육박하는 팔뚝 요정이다. 씨. 살 빼면 존나 로또 상등증 되니까 데리고 가라. 나이는 28이다. 아직 상패 아니다. 의향 있으면 댓글 달아라. 네가 누군지 뭐하는 새끼인지 생각 안 한다. 데리고 간다는 놈 생기면 족같은 오늘부터 뚜둑이 패더라도 갱생시킨다. 얼마 전에 처제 패고 싶다고 글 올렸었는데 처제년 내일부터 나가서 산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발 처제년이랑 국경선을 긋기 잘한 것 같다. 내가 그 3등육 팔아먹으려고 저 안간힘을 다 써봤는데 주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까지 여기저기 다 쑤셔봤다. 근데 존나 웃긴 건 뭔지 아니? 찬밥 더운밥 곰팡이 펴서 보슬보슬 데코된 밥까지 가릴 거 하나 없어야 되려니 더 까다롭더라. 진짜 용 써서 구급 공무원이랑 소개팅 겨우 잡아가지고 시발 이건 진짜 메이드 시켜라 하고 조언까지 했는데 대가리 총 맞은 년이 소개팅 끝나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행보 머리가 너무 커예. 명치는 씨발 백가죽이 두꺼워서 때려봤자 내 손만 무한할 것 같아갖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존나 설득을 했다. 머리 좀 크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냐.
하면서 입술 셀룩거리면서 손가락 까딱까딱 시펄. 아무튼 나도 존나 빡쳐가지고 다음날 그래 엊그제 존나 그냥 질러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 처제 너무한 거 아니야? 애 교육하는 집인데 아무리 밖에서 피고 온다지만 그렇게 담배 냄새 풍겨도 되냐고. 아 행복 끊을 거야 얘. 처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란을 3일에 한 판씩 처먹는 게 말이 돼? 아 이제 개웃기네 진짜. 이 집안 존나 웃기다. 아이 나도 계란 3일에 한 판은 못 처먹어요. 하루에 10개씩 먹는다는 건데 진짜 이 대목 집중. 인간의 몸으로 계란 후라이 한 판에 계란 4-5개를 까잡순다는 게 씨발 머슬맨이야 출전하는 근육돼지 말고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냐? 어? 나도 계란 후라이 할 때 4-5개 먹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계란 얼마나 한다고. 아무튼 이번에 얘기한 김에 짜잘한 거 싹 쏟아냈다. 생리대 구석구석에 보물찾기 하듯이 간수하는 거 그거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말로 울려버렸다. 와이프는 평소 같으면 말리는데 엊그제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 와이프도 쌓여왔던 거지. 내가 3개월째 방세 줄 테니까 나가 살라 그랬다. 이미 약속한 기한은 지났다고 나가 살 거 아니면 생활비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다 그랬다. 어중간하게 부르면 진짜 그 돈 내고 계속 살까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데 울통이 어찌나 잘도 울리는지 예전에 디아2 할 때 바바가 샤우팅 버프 쓰는 것 같았다. 불쌍하지도 않더라. 좀 측은함을 느낄법 하다가 혈관 쪽에 쌓아오는 계란 종이 박스가 딱 보이길래 그런 맘도 사라졌다. 가정을 지킨 것 같았다. 다음 글입니다. 조회수가 7만 건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처제 내쫓은 놈이다. 후기. 일단 결과적으로 처제 보스 우퍼 스피커 마음이 좀 쓰이긴 했는데 처제를 방생 후에 이렇게 집이 평화로운 곳이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인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 그래도 우리 처제 처음에 많이 울고 나한테 섭섭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자의 로망 혼자 독립의 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더라. 어떤 병신 호구 말파리 같은 새끼가 우리 미스 파리지옥한테 물릴지 모르겠다만 조심해라. 자취하는 여자 발견했다고 함부로 찾아갔다니 인생이 모던 타임스처럼 전개될 거다. 아까 일 마치고 오면서 와이프랑 처제 집 들렀다 왔다. 추석이라 선물로 한우 좀 들어온 거 있어서 갖다 주려고. 이 정도면 존나 좋은 형부 아니나? 근데 인연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를 내 얼굴 보고 안 하고 한우한테 하더라. 그런 하찮은 고기 덩어리가 뭐가 좋다고 아이컨택을 그리도 축축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워킹 미트년. 아무튼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방을 흡연실 컨셉으로 데코해놨더라. 온통 냄새도 안 빠지고 씨발 사방팔방 뿌얘가지고 진짜 5초 만에 나왔다. 결혼을 하면 좋다만 안 하면 더 좋다. 좋은 여자랑 하는 결혼은 최고지만 니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 늘 마음을 비워라. 아무튼 처제 내쫓은 썰은 이곳으로 마친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글을 또 썼어요. 야 씨빠 우리 처제 결혼한다. 나를 기억할 놈들이 몇 놈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제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 예전에 처제 쫓아날 당시만 해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스머프 노래 부르면서 퇴근하곤 했는데 아무튼 처제 나가고 약간 서먹한 건 있었지만 우리 중랑구의 펫버전 전지현께서는 솔직히 내 남자인 내가 봐도 존나 쿨함으로 나중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집에 자주 놀러 오더라. 집에 와서 자꾸 꽁쳐둔 맥주랑 안주 다 처먹는 건 마음에 걸렸지만 내가 하려던 말은 어쨌건 우리 처제는 결혼한다. 자취하면서 드디어 호구 말부랄 같은 새끼를 하나 꼬신 것이다. 우리 처제가 나도 몰랐는데 존나 재주가 있는 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파워블로그? 그런 걸 하던데 야금야금 용돈 벌다가 이번에 파워블로그로 수익이 확 늘어가지고 뭐 부타키나 파쇼인가? 브라카나 파소인가 하는 나라로 여행도 다녀오더라. 그것도 지 남친이랑 같이. 남친 새끼 딱 봐도 한민간에 살점만 몇 점 더 발라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우리 처제랑 찍은 사진 보니까 마인부와 바비디가 떠올라서 푹 하고 웃었다. 작년 10월경에 만난 것 같은데 처제나 그놈이나 몸이 달았는지 이번 가을에 결혼한다고 식장 알아보려고 하더라. 그래도 남자 만나고 하니까 처제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웨딩드레스 미니스커트로 된 거 입을 거라면서 팻다운인지 팻업인지 그런 약 같은 것도 잔뜩 사놓고 먹더라. 제일 좋은 점은 남친이랑 한창 뜨거운지 우리 집에 놀러오는 빈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다. 아무튼 우리 한민관이 눈에 씌인 콩깍지가 제발 안 벗겨졌으면 좋겠다. PS 한민관에게 넌 이 씨발라마 나랑 곧 동서지간이 될 텐데 말이지 예의 바르고 착해서 내가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망쳐 이 개새끼야. 아 너무 웃기다 이걸.
성시경 씨가 SNS에다가 올린 글인데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오사카 맛집이다. 나도 출연했다고 하니까 무뚝뚝한 아저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한번 갔다가 3일 연속 갔던 기억이 있었다. 어릴 때는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이런 소스, 마요네즈를 정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 오사카에 있는 맛집을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친일파 매국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억울함으로서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해명할 게 뭐 있냐. 일본에서 한글 강좌를 하고 있고 일본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인기가 높다. 교육방송 안에서 영어 다음으로 한글 교재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나는 성시경 씨가 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 아니 나는 조금 더 신중했었더라면 이거를 올리는 거 안 올리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일본을 좋아하는 다른 연예인들도 있을 텐데 안 올린다는 거지. 왜냐, 눈치를 왜 봐야 돼? 난 내 자유대로 할래. 이런 것도 맞긴 한데 애초에 성시경 씨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은 아예 그냥 요즘 같은 때에는 안 올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긴 하지. 연예인 신분으로서 성시경 씨 잘한 거야. 사실 일본 가가지고 애나버리하고 거기다가 또 한글을 전파하고 있고 한데 방구석에서 물어뜯는 애새끼들이 여기 댓글에도 나와있잖아. 애나버리 하면서 일본에서 일식 먹는 성시경, 반일하면서 한국 제품이라고 쓰지도 않는 방구석 유관순. 좀 이해가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 방구석에서 이렇게 뭐 지적질하고 있는 그런 병신같이 한심한 애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런 애들한테 내가 물어뜯길 거라는 걸 좀 미리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의 생리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연예인들은 그것이 불합리할지라도 뭔 말인지 알지? 이거는 성시경 씨가 좀 대처가 아쉽다. 아니 의무는 아니야, 자유야. 강요하진 않지. 근데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이미지에 타격 가는 거는 팩트야. 아, 난 솔직히 일본 싫어.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일본이 싫어. 그 할머니 일도 그렇고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일본이 싫다. 그러면서 일본 제품 쓰죠. 네, 소니 이어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거지기 전에 샀던 소니 이어폰이기 때문에 쓰던 건 계속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본 불매운동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일본 제품 산 거 일도 없어. 진짜. 그러면서 왜 아랫도리는 친일파냐고요? 야동 볼 때 왜 일본 야동 보냐고요? 제가 일본 야동 보는지 서양 야동 보는지 당신들이 아십니까? 장애인 주차장 근황이래요. 어떤 A4 용지에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인 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 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해달라고 하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 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 장애인 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연이 있네. 장애인 칸에다가 이 사람이 주차를 했어. 근데 그 불법이야.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장애인 분께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 이 사람 추측이야 일단.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처맞은 거야. 그러니까 뿔나가지고 장애인한테 이런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미친 새끼다 진짜. 와,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초에 지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장애인 주차 칸에다가 주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태료까지 처맞을 생각으로 된 거 아니야? 이야,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십새끼들 많이 마주하는데. 와, 잠깐만, 흑역사라니. 아니 제가 무슨 제 똥이에요? 아 이제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똥인가요? 묻으면 안 되는 물질인가요 제가? 왜 말을 그렇게 그따위로 하세요? 알아요. 멜로망스 김민석 잘나가고 성공하고 알아요. 근데 저랑 엮이면은 똥이 그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 또 성나가네.